선수분 한 분 계신가요? 두 분 계신가요? 한 세 분, 네 분 계시겠죠? 네. 아, 선수의 입장에서 좀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컨셉을 짜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과연 내가 준비한 이 커피를 어떠한 컨셉을 통해서 손님들에게, 뭐 신사위원들에게겠지만 신사위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항상 많이 해요. 그래서 저의 지난 시연들 내용을 보면 시너지, 하모니, 그리고 유량 컨트롤 뭐 이런 얘기를 좀 주로 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전달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죠. 근데 이번에 컨셉 준비를 하게 되면서 개인적이기보다는 팀으로서 많이 회의를 거쳤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지금 항상 후원해 주셨던 대표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사님이 그런 심사 KBRC 심사위원 아니지만 KMBC 심사위원이시거든요. 또 월드시고. 그래서 그런 선수로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분담을 하는 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던 제일 중요한, 그 팀워크가 제일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고, 그리고 컨셉 얘기는 회의를 엄청 했어요. 한 회의를 7번, 8번 했나요? 거의 하루에 한 4시간? 막 이렇게 막 계속 회의를 했는데, 그게 회의를 하게 된 경우가 커피에 대한 얘기보다도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가 겪은 게 무엇이냐, 커피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연이 나와야 너가 조금 더 진실되게 전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너 뭐 음식 뭐 좋아하니? 아니면 너 어디 가는 걸 좋아하니? 뭐 하는 걸 좋아하니? 집에 있을 때 뭐 하니? 이런 삶의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었고, 그리고 제가 아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돌아온 탕자예요. 회사에 입사를 했다가, 제 개인 사업을 했다가 다시 회사에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좀 독특한 케이스죠. 대표님이 절 믿고 끝까지 신뢰를 해주셔서 다시 들어와서 이런 성적을 거둘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매장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보통 손님들에게, 다들 바리스타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시니까 커피를 드리게 될 때 손님과 되게 컨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커피의 얘기와 내가 주고 싶은 커피의 맛이 있는데, 그 커피와는 다르게 손님들은 아, 저는 이게 너무 진해요, 저는 이게 너무 연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매장에 있을 때 손님들한테 최대한 이걸 맞춰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고정 멘트가 지금도 블랙솔 클래식에서 그러지만, 커피를 드릴 때 너무 진하거나 연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다시 내려드리거나 변경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드리면은 거의 10분 중에 9분은 말씀을 안 하시고 드세요. 심지어 그 커피가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 커피가 다 진했어요, 근데 그거 다 드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좀 난감할 때가 많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아, 손님들과에 대한 그런 소통이 좀 어렵다, 근데 마치 대회도 이런 누군가와의 커피를 드리면서 전달하면서 소통을 하는 것일 텐데, 이런 게 컨택이 내가 안 맞았던 게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커피와 심사위원이 받아들인 대회에서 그런 방향성을 가진 커피가 맞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커넥션, 커뮤니케이션, 컨택이라는 단어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컨셉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커피 같은 경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커피는 사실 대표님이 파나마에 생두 사업을 하시는 지인분이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사실 작년에도 잔슨 게이샤를 제가 받았었고, 올해는 그 미스 마운틴 게이샤, 옥션에 나오지 않았던 그 네 가지 낫을 제가 받았는데, 처음에 봤을 때 저는 이게 그렇게 비싼 커피인 줄 몰랐어요. 대표님이 물어봤는데 대표님이 넌 몰라도 돼. 너무 비싸니까, 너무 부담 갈 거니까 몰라도 돼 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1kg에 100만원, 150만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말씀 안 하신 게 현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받아서 저도 먹어보니까 드물게 내추럴인데도 불구하고 드물게 주시한 산미가 되게 너무 매력적인 커피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브루잉 툴은 사실 이미 설정은 되어 있었어요. 우연찮게도 제가 제이크 세미나를 갔다가 그거를 이제 드리퍼를 만나가지고 그거를 사용해봤는데, 전 세 가지 드리퍼를 선택했거든요. 하리오 드리퍼, 그리고 디셈버 드리퍼, 그리고 지금 CT62 드리퍼를 선택했는데, 이 CT62가 제가 느끼기에는 세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중간 느낌이었어요. 디셈버의 그런 부드러운 뉘앙스와 함께 하리오의 그런 선명한 그런 향미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서, 원뿌령이고 제가 좋아하는 원뿌령이 원래 하리오를 선택할 생각이었어요. 그걸 사용해보니까, 그리고 대표님 의견 자체가 남들이 다 아는 도구 말고 도구에서는 좀 뭔가 특별한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해 주셔가지고, 그럼 좋습니다, 저도 향미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도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만의 월드랩인 그 제이크님의 그 테이스터스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직구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한 세트거든요. CT62 드리퍼하고 부직포 필터도 마찬가지고 튤립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다 사가지고 재고가 없다고 그때 엄청 샀거든요. 한 드리퍼만 한 10개? 드리퍼는 튤립잔 10개 사고 부직포는 저희가 다 샀어요. 그래서 한동안 재고가 없었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도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 CT62 드리퍼가 일단 생긴 건 되게 하리우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내부를 보시면 번갈아 가면서 긴 리브가 있고 짧은 리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긴 리브에 맞춰서 추출이 되다가 이제 중반부부터는 이제 짧은 리브들로 조금 더 집중된 밀도 있는 그런 리브들로 인해서 추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출을 보시면 리브가 일반적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들어가 있죠. 그래서 리브에 대한 변수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일관성이 원뿔형이지만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요. 내가 정드립이나 그런 센터포어링에 좀 스킬이 있다면 향미가 있으면서 굉장히 주시한 커피가 나오는 게 저는 이 드리퍼의 좀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세라믹이고. 그리고 이건 부직포 필터인데 사실 부직포 필터를 저는 안 쓰려고 했거든요. 이게 린싱하는데 부직포잖아요. 물이 안 붙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불편하다 했는데 이게 또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부직포니까 종이 필터처럼 그런 흡수되거나 손실되는 향미가 적잖아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플라넬 필터처럼 융드립이랑 좀 생각을 해보면 전 좋아해요. 전 좋아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기에 살짝 쾌한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들 많이 말하는데 근데 이거는 부직포 필터 같은 경우는 그런 천의 그런 플라넬의 특성보다는 온전히 약간 커피의 오일 성분을 잘 추출해서 오히려 커피를 좀 밸런스 있게 더 만들어주는 조금 그런 오일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필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필터를 썼고 그리고 튤립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부분에 보시면 위스키 잔이 보통 이러거든요. 바닥 부분에 이렇게 솟아올라와 있는 피크 부분들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것도 립이 좀 두꺼운 편이어서 들어올 때 조금 더 몽글몽글한 느낌을 들게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밸런스고 약간 산미가 좀 좋게 느껴지는 그런 특성의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 유지에도 굉장히 좋고 튤립 잔과 부직포 필터 그리고 CT62 드리퍼라는 도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추출 레시피는 보통 저는 원래는 20g을 쓰는데 하리오에서 20g 써서 약간 풀어서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사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저희 코치님의 아이디어고 조금 더 이 커피보다 누구나 먹을 수 있게 좀 편안한 커피도 좋지만 이제 조금 더 주시한 산미가 넘치는 그런 커피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커피향도 줄인과 동시에 물량을 굉장히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레이시오를 보면 1:10.5예요 근데 사실 1:10.5 하면은 무조건 너무 진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블루밍에서만 정드립을 하고 나머지는 센터푸어링을 조금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추출이 계속 이어지면서 물이 조금은 커피의 성분을 덜 추출하면서도 향미 성분을 잘 뽑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저의 레시피에서는. 그래서 세 번의 추출 다 모두 센터푸어링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직포랑 그런 게 맞물려서 조금 더 단단한 질감에 너무 라이트하지 않은 그런 커피가 좀 추출되었던 것 같아요. 분쇄도는 뭐 700마이크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테스트할 때는 650부터 850까지 되게 다양하게 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왔던 분쇄 입자로 선택을 했고 PK100 콤팩트 그라인더를 사용을 했고 네. 저희도 이제 공개가 된 다음에 구매를 해서 로스팅을 했는데 같이 얘기를 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좀 결점도가 좀 많이 보였어요. 뭐 좀 조금 벌레 먹은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브로큰 혹은 쉘 이런 애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최대한 골라내는 작업을 첫 번째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 근데 그거 하면서 제가 타이머를 안 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모르면서 제가 체크를 하면서 이제 결점들을 고른 다음에 이제 추출을 했어요. 분쇄할 때 제가 워시드다 보니까 체프가 엄청 많은 거예요. 유독 많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더블 그라인딩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날려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빠르게 추출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의 추출 레시피에서 가수를 하는 방법으로 했을 때 제일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라인딩 한 후에 이제 체프를 날리는 작업을 추가를 했던 거죠. 확실히 체프를 날리니까 훨씬 클린하면서 주시한 느낌이 더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백룸 혹은 뒤에 테스트할 때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코만단테의 클립은 저는 아예 정하고 가긴 했었어요. 그리고 추출 레시피도 사실 두 개를 준비했었고 제 대회 레시피에서 조금 더 원두량을 많이 써서 가수하는 방법 왜냐면은 일반적인 레시피로는 다른 선수들보다 임팩트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원두량을 늘린 상태에서 똑같이 추출을 하되 나중에 가수로 밸런스를 잡아주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고농도 고수율 커피로 인해서 약간 임팩트 있게 조금 더 커피의 향미가 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 30g 써가지고 이제 약간 정드립보다 더 얇은 정드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내리는 방법 거기에 가수를 해서 내리는 방법 근데 그렇게 내리면은 농도감도 어쨌든 제가 고농도 고수율이기 때문에 가수를 많이 해도 그렇게까지 마지막으로 막 밸런스가 무너진다거나 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처음에 추출을 내린 다음에 마지막까지 먹어보면서 세팅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내릴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했는데
식었을 때 제가 내렸던 그 고농도 고수율 커피가 샤워하고 비터니스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까지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먹어봤지만 여전히 그래서 버리고 저 대대시피에서 원두 올리고 가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맛을 잘 느끼는 과정들은 전부 이제 그전에 제가 음 연습했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센서리가 좀 잡혀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서비스. 그리고 이번에 음 서비스가 아무래도 100%여서 제가 물론 결과가 좋으니까 뭐 음 서비스 100% 뭐 이렇게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음 서비스 100%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항상 부담스럽기도 했었고 그래서 유독 이번에 좀 마음고생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저렇게 서럽게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을 텐데 음 서비스 때 제가 제 생각대로 커피 맛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어쨌든 제가 그것도 호명이 빠르게 돼가지고 저 너무 다행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않고 잘 호명돼서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제 스타일이랑 전혀 정반대예요. 저는 엄청 편하고 라이트한 커피를 선호하는데 이제 대회에 맞는 그런 브루잉 스타일, 대회에서 조금은 전략적이었던 거죠. 팀장님 마셨을 때 조금 밸런스를 가져가면서도 이 커피는 라이트하지 않고 향미가 되게 좋다, 주시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고르게 된 거예요. 근데 제 추출 방법은 그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프링 위주의 정드립 스타일인데 그 부분에서 맞춰서 조금 너무 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빠른 드리퍼를 선택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 느리면 제 스타일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0.5라는 레이시오에 맞게 너무 진한 커피가 나와버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원래 제가 하류를 선택하려고 했던 거고 조금 더 진하게 하류를 쓰자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아이돌을 받아서 그 CDD를 썼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주시한 산미를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주시한 산미를 찾기 위해서 제가 PK 그라인더로 650부터 850까지 세팅을 해봤던 거죠. 날짜마다 이제 뭐 1일차에 650, 80, 50, 2일차에 650, 80, 50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4일차에 이제 700마이크론이 제일 맞았어요. 근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725, 750을 백룸에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가져오는 거죠. 말은 뭐 700이라고 하지만 예, 혹은 제가 기억하는 725라고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테스트하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코만단테 얘기도 있었고 EK43 얘기도 있었고 콤팍 그라인더 옛날부터 쓰던 그라인더 좋아해가지고 그 PK 콤팍을 좋아하는 거는 이제 그라인더가 91mm거든요. 날이 크면서 자세한 RPM이 기억이 안 나지만 저속 그라인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향미 손실에 있어서 조금 덜 하다고 생각을 했고 미스티 마운틴 게시가 가지고 있는 그 향미를 살리기에는 PK가 제일 적합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EK로 했는데 EK도 되게 깔끔하고 선명하게 나왔는데 그게 에이징이라든가 커피의 분쇄 입자를 내가 선택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향미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약간 저속 그라인더 특징이고 향미를 좀 살릴 수 있는 큰 퍼가 PK 콤팍 그라인더였죠. 옛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저 한 9년 전, 10년 전? 그때부터 계속 콤팍 그라인더를 이제 그 리테일 그라인더는 아니었지만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를 쓰면서 되게 일관성 있고 좋은 그라인더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라인더 중에는 제일 일관성이 있지 않나. 네. 결국엔 레이시오랑 연관되어 있던 거겠죠. 내가 그 추출 레시피에서 이 레이시오로 진행하면은 너무 진하다기보다는 뒤에 비터 때문이었거든요, 원인이. 그래서 그런 비터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60도의 온도를 설정한 건데 사실 60도의 온도 설정은 이제 맨 마지막에 결정이 됐어요. 처음에는 90도, 85도, 뭐 80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다가 향미를 진행을 해보다가 80도로 하면은 너무 약간 좀 워터리한 그런 연한 느낌의 커피가 추출되고 또 93도로, 90도로 계속 추출하다 보면은 뒤에 비터가 잡히니까 지저분한 애프터가 잡히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온도를 좀 많이 줄였죠. 그러니까 월드 동영상을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마지막 찼을 때 온도를 줄여주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온도 테스트를 50도부터 80도까지 많이 테스트를 했는데 60도가 제일 밸런스가 안 깨지고 식을 때까지 그게 좀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60도로. 남들이 보면은 30도나 줄였어? 이러는데 그냥 저는 제일 맛있는 걸로 한 거니까. 이게 제일 맛있고 밸런스가 잘 가니까. 그리고 이사님과 대표님도 60도가 제일 좋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링크로 초반에 많이 했고 조금 더 안정성 위해서 스트롱홀드를 같이 병행해서 썼거든요. 좀 에이징 많이 보면서 좀 최대한 길게. 그래서 하루에 제가 그 콩을 실제 추출 콩을 많이 쓰진 못했어요. 제가 의무콩 그 한 종류당 20kg씩 사왔었거든요. 그전에는 물론 우리 저희 싱글콩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로 계속 연습을 많이 했고 실제로 로스팅을 한 거는 한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몰아서 테스팅이 2주에 한 번 처음에 하다가 이 기간을 대회 기간에는 이제 팍팍팍
이런 식으로 로스팅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갑자기 콩을 로스팅했는데 로스팅이 뭐 뭔가 핀트가 나가서 갑자기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게 로스팅을 더블 로스팅을 했어요. 하나는 조금 더 가서 로스팅하고 길을 보고 하나는 조금 더 빠르게 로스팅을 길을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하면서 괜찮은 콩 컨택하면서 같은 종류의 콩이니까 컨택하면서 추출 시한테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3kg가 너무 빠듯한 콩 그 용량이어가지고 아,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콩에 어쨌든 간에 그 네 가지 라세에 대해서 다 플레이버는 괜찮았어요. 근데 조금 더 클린하면서 그러니까 깨끗한 맛. 그 롱보드 게이샤 특징이 엄청 유기농 재배를 되게 고집하거든요. 저는 이제 내추럴만 고집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워시드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라스를 받았는데 되게 진짜 말 그대로 내추럴임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고 약간 주시한 산미가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개 라 중에 미스 마운틴 게이샤가 유독 그랬고 그래서 그 커피를 이제 플레이버적으로 이게 월등하게 우세하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된 거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농장주님이 많이 좋아하셨죠. 여러 가지 의견들 주고받다가 더 커피에 대한 정보도 더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해서 받아서 제가 게시글 쓰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어쨌든 커피는 플레이버가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주시한 산미, 깨끗함, 그리고 열대과일의 플레이버는 내추럴에서 유독 그런 강하게 나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워시드 느낌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커피에서. 원래는 커피. 원래는 커피가 나오면 그 커피의 정보, 생산자 정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예를 들어 옛날에 저였다면 미스티 마운틴 게이샤 안개? 안개로 인해서 어떤 플레이버가 발현이 됐나? 이런 식으로 풀어서 생두에 대한 얘기를 진행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르게 나의 경험 내가 느꼈던 커피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했어가지고 어떤 커피가 들어오든지 상관이 없었던 거죠. 커피에 맞추면 내가 이 커피에 맞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계가 있잖아. 그게 나의 경험으로 하면은 나의 경험에 맞게 그 컨셉이라는 단어 하나 주제 하나를 정하게 되면은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파고파고 파면은 연결은 잘 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컨셉이 먼저냐 커피가 먼저냐 했는데 거의 항상 커피가 먼저인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어서 컨셉을 먼저 짜고 거기에 맞는 커피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단 좋은 커피를 써야 돼요. 대에 맞게 좋은 커피. 못해도 게이샤급의 한 그 어떻게 보면은 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스페셜티 커피의 그런 향미를 전달하고 내가 대회에서 조금 더 유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비싸고 좋은 커피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 코케오니 첫 대회 때.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 뿐더러 콩을 구할 수 있는 루트가 한정적이었어요. 후레도 뭐 MI 커피? 뭐 그 정도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처음이고 그냥 스페셜티 커피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15,000원 이상이면 스페셜티 커피지 뭐 이러고 그냥 에티오피아 코케를 썼고 첫 대회 때 그게 제일 쌌었고 그 뒤로는 이제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지금 150만원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콩의 영향이 그때는 적었지만 지금은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에티오피아 코케오니를 쓰고도 7등을 했으니까 선수가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잘 구성을 짜면 커피가 조금 떨어져도 그런 시연으로서 잘 보일 수가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때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대표님의 의견이었어요. 저의 의견이 아니었어요. 그때 예선전과 본선전을 따로 준비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한 달이라는 중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선을 클레버로 준비하고 본선을 하리오랑 에어프레스를 복합적으로 쓰는 본선을 따로 준비했었어요. 그런 식으로도 진행을 해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대회에만 몰두했던 시기였고 그때와 다르게 지금은 커피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의 그런 커피로서 바리스타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나 뭐 지식들 이런 부분보다 물론 그런 부분도 좋아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제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시연 때마다 항상 긴장하거든요. 그게 좀 저한테는 좀 많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긴장하지 않고 잘 전달하는 거 그거에 집중해서 열심히 했더니 그래도 심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잘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가 이제 뭐 제가 어떻게 커피를 시작했는지 약간 조금 고루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얘기하다가 질문이 생각이 나시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커피를 24살 때 한 거거든요. 한 12년? 11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지금 대표님이 저의 동네 형이에요. 동네 아는 형이었는데 같이 알다가 저는 군대를 가게 됐고 동네 형님은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에 있다가 휴가 나오면은 형이니까 보러 가잖아요. 근데 보러 가는데 그때그때 이제 볼 때마다 매장이 막 바뀌어 있어요. 그 커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 커피 되게 재밌어 보이네. 왜 저렇게 즐겁게 할까라는 생각 들면서 저는 이제 군대에서 커피 한번 해볼까? 상병쯤에 커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나와서 대표님한테 형님이었지만 대표님 저 커피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안 돼. 군대 제대하고 와 이랬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대하고 오겠습니다. 제대하고 와서 저 커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일을 하고 와라고 했나? 프랜차이즈를 카페를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경험을 6개월 정도 빈스빈스라고 해서 와플이 진짜 맛있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습니다. 몰랐는데 파트타이머들은 커피 추출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아이스크림, 나뚜라 아이스크림 열심히 푸고 초콜릿 와플, 그 벨기에 와플 그런 거 열심히 만들다가 6개월 동안 한 번도 커피를 못 만졌어요.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제대를 9월 2일에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군대 휴가 때 말하고 거절당하고 9월 2일에 휴가 제대해서 커피하고 싶습니다. 안 돼. 갔다 와 해가지고 그날 바로 빈스빈스 면접 보고 9월 3일부터 6개월 동안 일을 하고 안 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왜냐면 3월이니까 대학교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학이냐 그만두냐 아니면 휴학하냐 이거였는데 대표님이 학교를 졸업하라는 거예요. 학교를 왜 졸업해야 되죠? 그러니까 졸업해야 된대. 혹시나 모르니까 너의 뒷일을 위해서 졸업해야 된대.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왔어요. 근데 졸업을 했어도 저의 생각은 크게 달라짐이 없었고 커피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커피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좀 세 번의 거절을 통해서 어렵게 커피를 하게 되었고 그때 생각해보면 대표님도 20대 중반이셨는데 그러한 커피에 대한 수업들 그런 내용들을 그냥 다 무료로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도움을 받고 시작할 수 있었고 어쨌든 커피는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커피를 시작한 다음에 갑자기 대표님이 그때 할리스 매니저였거든요. 그래도 매니저면 그 규모가 모르시겠지만 큰 번화가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할리스 매장 매니저를 했었는데 그러면 꽤 돈도 벌고 그랬을 텐데 갑자기 매장 일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동현아 매장 그만뒀어. 그래가지고 에? 갑자기요? 왜요? 이러니까 자기 뭐 스페셜티 커피를 하겠다.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가 뭔데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 와봐 해가지고 갔는데 대회장인 거예요. 스페셜티 커피 대회장. 그때 대회가 무슨 대회였죠? 그때 가서 이게 막 이런 대회가 있다. 저도 갔는데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거예요. 대표님이 우와 너무 대단한데 이거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홀려버려가지고 지금까지 스페셜티 커피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회 그때 보고 막 심사위원님들 막 체크하는 거 막 바리스타들 막 도징 딱 템핑 딱 동시 추출 딱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있다 이거 하고 싶다. 근데 또 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스타 팀들이 되게 약간 유행 아닌 유행처럼 되게 많은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팀에 들어가서 했는데 이미 두 명이 대표님도 선수예요. 제가 들어갔는데 대회에 대한 뭘 내가 뭘 해야 될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그냥 우리 팀이 자유롭게 다양하게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KBRC를 선택하게 된 게 8년 동안 준비하게 된 거예요. 네.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간에 좀 쉬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 7등 하고 두 번째 대회도 7등을 하고 그 다음엔 예탈 이렇게 하고 유독 이번 시즌에 많은 도움과 저를 내려놓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성적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제 시연 스타일과 나의 성향 그러니까 나의 성향보다 내가 생각하는 커피에 대한 고집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나의 커피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거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바꾸는 게 맞다. 내가 7년 동안 성적이 안 된다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한 거는 약간 좀 나의 좀 고집스러운 고집이지 않을까 너무 좀 강한 고집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좀 많이 내려놓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대회가 마지막이었어요. 이번 대회가 준비하면서 저는 마지막 대회고 대표님도 너 이제 떨어지면 끝이야 더 이상 KBRC 안 보낼 거야 그래서 처음 한 게 KBC 대회 작년에 나가셨었거든요. 그 대회 준비 서브를 하면서 이제 저도 대회 준비를 똑같이 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대회 지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마음가짐으로 해야겠다 내려놓고 하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는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도움받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물론 내가 지원 안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감정은 없었어요. 사실 슬픈 감정 지원 못 받네 이런 감정은 전혀 1도 없었고 믿을지 모르시겠지만 그런 감정은 없었고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한 마음에 물어본 게 대표님 만약 제가 이번에 떨어져서 만약에 대회를 참가하는 게 저의 마음이 아니고 제가 회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출전해라 라고 하면은 뭐 KMBC든 KBRC든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표님 그런 마음이라면은 충분히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래 이제부터 이 대회가 끝나면 나는 나의 대회는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좀 내려놓는 게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대회 준비를 하면서. 네. 여기까지 대회 이야기.